네, 본격 문화 콘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3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네. 왜 두 분이 이렇게 멀리 계시는 거예요? 멀리 보내버렸잖아요. 예, 저희를 아 이렇게 PD님이 앉으라 그래가지고 아니, 날씨도 추운데 여기도 팽해가지고 예. 너무 추운데요? 나는 가까이 뭐야? 가고 싶은데 네. 이렇게 뭐야? 앉으라고 막 몰아놔. 누가 빠진 거야? 두 분이 예. 사랑에 빠진 거 아니에요? 브로맨스? 그러고 싶지 일단 저기 오늘 명민준 네. 아나운서가 그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나오지 못해가지고 오늘 MC는 이제 세영 씨 혼자. 혼자서. 네. 야. 갑자기 떨리지 않으세요? 매우 떨립니다. 단란해 보이고 두 분 좋네요. 예, 고맙습니다. 더 가까이서 대화 나눈 듯이 왔다 갔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이거라도 들어서 좀 빈자리를 채워볼까요? 네. 평수 TV 구독. 네. 16만을 향해서 오! 가고 있습니다. 오! 16만 고고고. 역시 세영 씨가 최고야. 민준이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들었어. 맞아. 또 먹어야죠. 예.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오늘 뭐 무슨 얘기를 할지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7일날 공개된 따끈따끈한 MBC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 신상 드라마 트레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예. 이게 한국 드라마 최초로 국세청이라는 소재로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게 그렇죠. 아예 최초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세청을 본격적으로 정면으로 다룬 드라마로는 네. 최초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전에 그 세금 체납한 사람들 때려잡는 38 네. 기동대라고 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세금 세무 행정에 대해서 다뤄진 경우는 조금씩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그냥 국세청 안에 비리를 갖다가 파헤치는 네. 그리고 국세청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정말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정면에 다룬 드라마는 최초가 네.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국세청이 중심인 이유는 4대 권력기관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자 휘두른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휘두를 수 있고 그 권력은 누구한테 쓰여져야 되느냐. 네. 국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국세청 드라마가 없었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네. 아닌가. 그래서 이전까지 좀 압력이 있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왜냐하면 국세청이 가장 강력한 힘. 네. 세금조사. 세무조사. 뭐 예를 들면 드라마 제작사한테 세금 들어 썼냐 이러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럼 이제 압력이 사라진, 그냥. 압력이 사라진 건가요 이제? 사라지진 않았겠죠. 근데 네. 정말 더 성역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일단은 박수를 보냈고 네. 트레이스라고 하는 기획이 처음에 얘기될 때만 해도 이렇게 정말 정말 속속들이 깊게 그러니까요. 그것도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좀 위험하니까. 그렇죠. 아까 그 4대 그 권력기관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이렇게 네 군데인데 경찰은 뭐 이미 많이 됐고 그리고 검찰도 사실은 검찰 개혁 열풍에 좀 힘입어서 꽤 밀도 있게 검찰의 비리를 그려내는 드라마들이 있었잖아요. 네. 야, 근데 국세청을 이렇게까지 그려내다니. 그래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한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거 보니까 되게 색다르고 좋네. 예. 다정해 보이고.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 검찰이나 경찰보다 그 국세청을 더 두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국가 기관이 드라마의 소재로 지금까지 나왔던 거는 흔한데 국세청은 예. 일단 처음이니까 예. 이 드라마가 어떤 국세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알아볼까요? 먼저 김원식 평론가님 정리해 주시죠. 근데 사실 아까도 좀 말씀하셨지만은 트레이서 하니까 뭔가 이제 뒤쫓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게 약간 사적 복수 개념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네. 물론 사적 복수도 있어요. 주인공의 그런 개인적인 원한도 있는데 야 국세청 조직 내부 정면을 들이받았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이런 드라마가 과연 제작이 되는 게 과연 가능했을까? 정말 반발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내부 권력기관의 그런 저 긴장감 또 권력 암투 이런 점들을 잘 볼 수 있으면서도 그 중간중간에 이제 기업들의 비리, 탈세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집어넣어서 약간의 어떤 대리충족을 시원하게 해주는 점도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대기업의 범죄를 봐주는 대로 검찰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검찰도 물론 많이 봐주지만 검찰에 일단 넘기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국세청이 다
감사원하고 국세청인데 감사원은 주로 정부기관들을 그렇죠. 감사하는 데고 일반 민간 기업들은 국세청이 다 담당한다고 보면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기업이 또 어떤 그 개인으로서 뭐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뭔가 불법적인 어떤 활동들을 했다. 그러면 그 흔적들은 국세청을 통하지 않고는 그 내막들을 잘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적절하게 감시하면서 고발을 한다거나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애초에 검찰은 수사조차 못하는 거예요. 검찰까지 넘어갈 일이 없다. 넘어갈 일이 없죠. 네.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뭔가 자료가 있어야지 수사를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역시 국세청에서 충실히 그 전에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수월하게 그냥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거고 그쵸. 국세청이 제대로 협조를 잘 안 하면 검찰 수사에도 차질을 빚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떠올리게 되는 게 윤우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네. 이게 뭐 사실상 지방 국세청장이었죠. 청장까지 올라간 그런 분인데 이분이 윤대진이라고 하는 검찰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가 윤석열이에요. 네. 이 삼각관계가 힘을 합했다. 그러면 얼마나 이권이 여기서 보장됐을까? 이걸 우리가 트레이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니까 너무 실감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윤우진 사건이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구나 하는 걸 다시금 배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드라마가 현실을 보게 하는 거울이 된다는 것을 이번 이 드라마를 통해서 더 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현실 반영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2부 네. 들어가서 하도록 하고요. 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좀 국세청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되게 복잡하고 뭐 얽히고 설키고 이럴 줄 알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고 좀 앞으로 전개될 과정이 한눈에 보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은 그게 오히려 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시청자분들이 좀 봤을 때는 좀 복잡한가요? 복잡하다기보다는 네. 그 속도감이 이제 빠른 거죠. 네. 그리고 원래 이제 기승전결 이렇게 찬찬히 전개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뭐 승이 앞에 나오기도 확 하고 확 풀어버리죠 처음에. 네, 그렇게 플롯 자체가 약간 뒤섞임이 있어요. 그건 이제 약간 장르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네. 물론 이게 1편 2편 시즌제로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떤 OTT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붉은 끝동을 보신 분들이 네. 약간 여기로 옮겨 타기에는 약간 그런 좀 예, 한계점들이 있었다. 뭐 그런 말씀이죠.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왜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1회를 보는데 전 아무 생각을 안 하고 봤거든요. 네. 근데 도대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저는 네, 오히려 다 얘기를 해주니까 좀 더 쉬웠는데. 네, 네. 그래서 이 기존의 트레이서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너무 제가 함몰이 됐었던 것 같아요. 단순한 그런 지게 그런 걸 감안하고 보시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얘기는 되게 복잡한 얘기예요. 어떤 얘기 자체는. 네. 그러니까 개인이 복수를 하는 얘기. 그다음에 그 국세청 안에 있는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세청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얘기.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국세청이라는 그 권력을 두고 벌어지는 암투 이게 막 뒤섞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꼼꼼하게 우리가 짚어가면서 이 얘기를 쫓아가야 되는데 근데 작가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작가가 말씀하신 대로 네. 굉장히 굵직굵직한 선들을 잘 정리해놨어요. 1편은 조금 힘들긴 한데 1편만 딱 넘어가기만 하면 잘 정리해놓은 가닥을 쫓아가기만 하면 비교적 친절하게 이 이야기의 핵심을 좀 접근해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일단 작가를 좀 칭찬해 주고 싶어요. 특히 세금 문제 간단치 않거든요. 네. 숫자가 나오면 머리 아프거든요. 수포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를 해서 뭐 기본만 딱 얘기해도 이게 무슨 얘기구나 이렇게 설득되게 딱 알 수 그렇게 뭐 탈세 사례들 이런 거 너무 잘 그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그 탈세된 금액을 어떤 식으로 숨겨서 어떻게 정말 속이는지 네. 이런 것도 아주 통쾌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런 면들이 쾌감이 있게끔 잘 배려가 된 대중적인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관계 구도나 인물 구도를 되게 빠르게 펼쳐낸 편인 것 같아요. 원래 시즌제 드라마가 좀 그렇게 빠르게 전개가 되는 편인가요? 아니 이제 그 시즌제를 만든다는 거는 다시 많은 사람들이 꼼꼼하게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드라마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고 네.
구조를 촘촘하게 해야 사실 시즌 1, 2, 3가 가면서 계속 시청자가 불어나는 걸 염두에 두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온라인상의 그런 정주행의 큰 특징이라서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처음에 다 완벽하게 다 이해해버리면 네. 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소문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중간 절충점으로 네. 생각했을 때도 좀 모범적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시즌 1에서 2로 넘어갈 때 좀 스토리가 반전될 거라는 그런 예고도 있는 건가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스토리 라인으로 시즌 2까지 간다는 거는 그 이 드라마의 특징이 이제 악인의 상대성이거든요. 과연 처음에 이제 파악이 안 됐던 게 네. 인태준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야 진짜. 예, 임시완이 이제 맡고 있는 그 황동주가 어떻게 그 인태준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뭐 각자 추측을 하죠. 뭐 그 구성원들이 아마 인태준한테 잘 보려고 할 것이다. 뭐 근데 얼핏 보면은 그냥 배임 곡수 같은데 이게 이제 얽혀 있다 보니까 그 코드 디코딩 하는 과정에서 네. 약간 아리까리한 게 그쵸? 있어요. 아직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놈이 악역이고 아니고 처음에 그게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점차 이제 오영이라는 인물부터 이제 그 과거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내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황동주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또 가겠구나.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고도의 지능 플레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이분법적인 뭐 선과 악이 나뉘어지고 네. 이제 그 악인을 터치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로드맵을 가는 게 아니고 아마 계속 치고받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흥미를 진진하게 만들겠고 그래서 2부에서도 시즌 2에서도 그런 구도가 계속 반전에 반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죠. 저는 솔직히 이 드라마가 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좀 올라갔더라면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웨이브에서 되는데 네. 넷플릭스라든가 디즈니라든가 이런 데 올라갔더라면 왜냐하면 이 작법이 이 한국에서 독특하게 발전시킨 그런 작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이 자기의 목적을 다해서 뭔가 치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의 개별적인 또 그 스토리들이 나와요. 서브 플롯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진짜 거대한 플롯이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플롯들이 움직여 나와서 발전하는 대로 전체의 플롯이 영향을 받아서 굴러가게 되는 네. 그런 정교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솔직히 그 할리우드나 미국의 그 미드에서 원래 예전에 많이 썼던 그 방법들인데 요즘에는 사실은 그 결구력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네. 그들이 이런 드라마를 굉장히 그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K드라마 인기가 많죠. 그게 바로 이런 점 때문인데 서브플롯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되게 또 서브플롯 많은 것들을 짜증내야 하는데 우리 저 세영 씨가 보기에도 네. 서브플롯들이 자연스럽게 상승하잖아요. 그쵸. 함께. 여기서 보면 여자 주인공도 자기 나름대로 서브플롯이 있고 또 박용우 씨 연기하는 그 오영. 네. 네. 이 사람의 서브플롯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함께 굴러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디가 먼저까지더라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좀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흘러가서 이런 이야기 구조는 한국 지금 드라마에 가장 돋보이는 점이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작가들을 잡으려고 지금 글로벌 그 OTT들이 네. 혈안이 돼 있다. 이런 점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캐릭터 얘기를 했었는데 캐릭터 설명을 또 자세하게 해봐야겠죠. 네. 좀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나왔어요. 네. 맹물 같지 않고 되게 자기 주장 강하고 다들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는데 특히나 주인공 우리 동주 임시완님은 우리 동주예요. 우리 동주가 됐어 벌써. 예. 은동주 아니고 황동주. 우리 황동주. 원래 전작에서는 미생 그리고 변호인 등에서는 되게 착한 캐릭터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대변신을 해가지고 연기력까지 레벨업해서 돌아왔는데 뻔뻔한 또라이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 진짜 뻔뻔한 또라이. 그렇죠. 예. 이 임시완 한동주 캐릭터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 뻔뻔한 아이돌? 아, 뻔뻔한 아이돌이다. 원래 아이돌 출신이잖아. 네, 맞아요.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변신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그쵸. 못 했는데, 결국에는 그 배우의 그, 내 안에 있는 그런 캐릭터성을 어떻게 발굴을 하느냐가 네. 정말 중요했다라는 점, 이번에 잘 보여줬고, 네. 정말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회계사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때 정말 싸가지 같이 없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아버지의 일을 겪게 되면서 나름대로 상처를 갖게 됐고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게 되면서 결국 5급 이제 국세청 사무관으로 네.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서 일종의 복수를 하는 예, 스타일인데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국세청 안에 있는 뭐 서영을 비롯해서 오영도 있지만은 일종의 뻔뻔하다기보다는 오만하게 처음엔 접근하잖아요. 상대방을 굉장히 무참하게 자존심도 무너뜨리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아니 국세청 공무원으로서 좀 네. 자부심 좀 가지세요. 일 좀 합시다. 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불어넣잖아요. 얼굴은 굉장히 뻔뻔하고 자만감에 네. 쩌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색다른 형식의 공동체성인 것 같아요. 약간 개인주의적 공동체성에 좀 더 나아가가지고 독특한 그런 캐릭터성을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 서영도 그렇고 오영도 그렇고 약간 국세청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세정을 실현하기 노력을 하는데 좌절을 너무 많이 해. 그 두 명. 그리고 심지어는 오영 같은 경우 내부 권력 다툼에 밀려나가지고 정말 찌그러져 있는 그런 수준인데 그 사람들을 패잔병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임시완이 뻔뻔하고 오만스럽게 끌고 가거든요. 그 캐릭터를 야 임시완이 해낼 줄이야. 네. 진짜 저는 미쳐 몰랐습니다. 임시완 연기력이 레벨업 됐다라고 하셨는데 예, 예. 원래도 잘하지 않았나요? 임시완은? 실제로 임시완이라고 하는 배우는 처음에 미생에서 눈에 들어왔을 때 네. 연기 신들이 키워준 캐릭터예요. 연기 신? 아, 예. 네.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거는 상호작용이에요. 자기 혼자 연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액션은 리액션이다라고 하는 연기계의 그 명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액션을 뭔가를 하려면 거기에 동기가 보여야 되는데 그건 누군가가 자기한테 그러한 반응들을 줬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동력을 받아가지고 어떤 작업 반작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액션은 리액션인 거죠, 실제로. 근데 이제 이 임시완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이돌로서 많은 무대도 경험해보고 많은 그 팬들과의 교감도 해봤기 때문에 리액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연기신들이 계속 그를 몰아붙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추동이 되는 그런 자기 에너지들을 보여줬던 게 미생과 변호인이었던 네.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외모에서부터 오는 처연함 그리고 그 처연함과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그 극작 상황 네.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감독으로 하여금 요걸 여기다 활용하고 저기다 활용하면 좋겠구나라고 해가지고 그 캐릭터를 만들어낸 건데 지금은 그 처연함이란 이미지를 깨부시고 있거든요. 완전히. 네. 그거는 내부에 어떤 괴물 한 마리를 키워놨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배우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군대에 돌아와서 처음 했던 작품에서도 약간 조짐이 보이긴 했었어요. 그게 어떤 거였죠? 뭐 육상선수로 나와가지고 네. 로맨스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굉장히 독특한 어떤 그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배역을 나름대로 아주 멀끔하게 소화를 해냈거든요. 야,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아, 정말 달라졌다. 차원이 달라진 배우가 됐구나. 네. 이제는 진짜 배우다. 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싶고 그런 면들이 이 트레이서의 전반적으로 활력을 줍니다. 그래서 주변의 연기신들이 같이 나와요, 지금도. 근데 단지 리액션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추동해내는 거죠. 솔직히 선배로서는 고화성이 훨씬 선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근데 고화성이 밀릴 정도니까 네. 네, 그런 그 느낌들을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고화성 말씀하셨는데 정말 리액션을 잘해주는 배우잖아요. 예.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아주 넘나드는 그런 배우인데 이 연기하는 캐릭터 서혜성 맞죠? 서혜영? 서혜영 남다른 직감 전 사실 아까 뭐 리액션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서혜영한테는 황동주가 필요했다. 오.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 황동주 캐릭터, 그러니까 임시완은 얼굴은 곱상해요. 근데 아주 단단해요. 그 하는 짓은 아주 그쵸. 예. 네. 그래서 서혜영 같은 경우는 외모도 그렇고 네. 하는 짓도 마음에는 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너무 흔들려. 네. 그리고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황동주 같이 야 단단한. 그러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좀 히어로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네. 트레이스 같은 이런 장르물에서는 뭔가 이 완벽한 영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영웅이라는 게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힘을 발휘한 영웅이 아니고
지략을 쓰는 역량이 있는 그런 영웅 캐릭터가 나와야 되는데 딱 그 캐릭터죠. 특히 사내 정치를 파고들어가지고 팀장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가면서 문제를 해결을 한다. 이런 거는 참 그 서양한테는 이런 캐릭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딱 들었어요. 그런데 뭐 서양을 통해 가지고는 오히려 이제 임시완이 어떤 인간적인 면모나 이런 실제 삶에 대해서는 네. 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상호 보완의 둘의 캐릭터가 잘 갖춰졌지 않았나. 그런 그래서 아마 저 여성 캐릭터를 주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보완해주는 캐릭터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또 연모라든가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탁월한 여성 캐릭터들이 그려졌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기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보고 실제로 지금 트레이스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캐릭터 잔치상이라고 얘기가 됐어요. 맞아요. 아 연기들을 정말 잘하는 뭐 우리 그 손현주 씨 같은 경우는 네. 명불 허전이잖아요. 이번에는 진짜 또 인생 캐릭터 하나를 만났어요. 아주 그냥 날라다닙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예전에 이제 스쳐 지나가는 조연이나 단역을 했던 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살아나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들은 트레이서가 대본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고 그리고 확실한 목적의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지금 4회까지 저희가 보고서 말씀드리는데 네.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악의 마음을 가진 읽는 자들이라고 하는 SBS 드라마하고 MBC의 이 트레이서하고 오랜만에 지상파에서 아주 볼만한 드라마 두 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악마는 김남길 주연의 금토 예. 드라마죠. 그렇죠. 예. 오, 거기도 김남길 씨가 기가 막힌 연기를 기가 막힌. 예. 전혀 반전의 연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다음번엔 또 그걸 한번 해볼까요? 그 언제 시작했나요? 지난주에 시작했죠. 그렇죠. 오, 그렇구나. 예. 그렇죠. 임시완 고아성에 더해서 박용우와 손현주의 남남 케미까지 돋보이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박용우 씨가 막 과한 연기를 한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엔 그게 딱이에요. 과한 연기요? 예, 좀 약간 설정이 좀 과한 연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비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이 드라마에서는 완전 딱이에요. 그쵸? 그게 너무 잘 어울려. 그래서 자기가 놓을 물을 만났다. 네. 박용우의 진가가 보인다 이렇게. 사실 박용우 씨가 좀 아까운 게 뭐냐면은 네. 얼굴이 약간 기름진 얼굴기가 있거든요. 네. 좀 그런, 아 불쌍해 그런, 보이지 않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코믹하거나 네. 이렇게 날아가는 연기를 하면 안 돼. 맞아. 근데 여기서는 날아가는 연기를 안 하더라고. 네. 딱 맞는 캐릭터잖아요. 좀 상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잘 또 골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네, 저희가 또 기름진 얼굴 하면은 어떤가요? 좋나요? 얼굴이 기름지면? 얼굴이 기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좋은 걸 먹어야겠죠. 영양 성분이 예. 듬뿍 들어 있는 거. 아, 저희 예. 앞에 뭐가 있나요?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군요. 저희는 기름기가 좀 필요해요. 너무 없기 때문에. 주로 담이 씨. 약간, 네. 피부가 오돌오돌하면 기름진 얼굴이던데. 어쨌든 레드향. 와 이거 뭐예요? 이게 레드향. 엄청 커요. 엄청 커요. 그러니까 망감류 중에서는 제일 큰 그 종류에 속하는 게 레드향입니다. 저 그 망감류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네. 늦게 따는 귤 밀감류거든요. 와, 여기에는 뭐 이 전에 소개해드린 바 있는 뭐 한라봉이라든가 네. 또 천혜향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 레드향은 제가 보기엔 망감류의 왕이다, 킹이다 그렇게 황제네,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큰 건 처음 보는데요, 그치. 정말. 근데 레드향 중에서도요 껍질이 두꺼워서 잘 안 까지는 레드향이 있는데 맞아 이거 되게 얇다 오. 왜 그럴까요? 비율을 액비 좋은 걸 줘서 예. 그리고 이거 보시면 네. 까질 때 소리 이야 부드럽게 그냥 과즙이 스스스. 아주 과즙이 아주 가득하다는 거를 갖다가 온몸으로 얘기하고 있죠 온몸으로 예. 아니 이거 ASMR 그건 여기다 대고 해야지 그러면 자기가 되고 아니 나부터 들어야죠. 찾아봤을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듣는데 그럼 여기 끼니까. 여러분 이거 있죠. 지금 방송되는 상황에서 네. 내일 그러니까 아 오늘인가요? 네 오늘입니다. 토요일이니까. 네 일요일까지 받는다 그랬어요. 일요일까지. 아니 토요일날 주까지 주문하고 예. 일요일날 마감을 한다고 했으니까. 예. 와 이거를 좀 오늘 주문하셔야 돼 오늘. 아니 이걸 클로즈업 할 수 없나 이거를? 와 이거 진짜. 와 이 드셔보세요. 야 이거는 진짜 황제다. 진짜 엄청 크다. 와우. 이거 하나로 배부르겠는데요?
배부른 게 와. 그 배부르다 이런 걸 잊을 거야 맛을 보시면. 이건 배부름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너무 달지. 어 너무 달고. 이 새콤한 게 어떻게 이렇게 조화가 잘 돼 있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13브릭스. 너무 맛있다. 당도가 13브릭스라는 거. 과일이 13브릭스 나오는 건 예전엔 꿈도 못 꿨던 거예요. 아 이건 꿈꾸던 뭐 꿈꾸던 맛인데. 이야. 어떻게 우리나라는 먹기가 아깝다. 우리나라 이렇게 과일을 이제 잘 만드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역시 한국 과일이 최고예요 정말. 이거 우리가 개발해낸 거래요. 너무 맛있어. 뭐 옛날에 한 10년 전에 미국에 이민 갔다가 잠깐 들어왔던 우리 사촌 동생이 오렌지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 그러면서 우리 밀감을 갖다 막 타박했던 적이 있거든. 야 이건 진짜 오렌지보다 훨씬 낫네. 잽도 안 되죠. 잽도 기가 막힌 이 레드향. 와 이 레드향이 그 선물용으로 13개에서 17개 정도 들어가는 그 선물용 한 박스가 65,000원입니다 65,000원이면은 진짜 레드향 가격으로 굉장히 싼 편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레드향 중에서도 이거는 진짜 독보적인 게 당도도 너무 좋고 이게 얇으니까 와. 과육이 그만큼 튼실한 거예요. 네. 이게 후숙이 된 이 더탐란에 010-6235-4952 010-6235-4952로 지금 전화 주셔야 돼요. 지금 오늘 내로 마감이에요. 왜냐면 택배 대란이라서 지금 아, 그렇구나. 그 설날 제주도에서 택배가 못 돈대요. 설날도 있지. 그다음에 지금 택배 파업도 맞아.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다음 주 초에 가서야 뭐 될까 말까 하는데 CJ가 파업을 하니까 다른 택배 회사들은 물류가 몰려가지고 거기서 막 손을 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택배 회사 중에 제일 큰 데가 CJ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빨리 전화 주세요. 지금 드셔야 됩니다. 65,000원. 야 이거 선물용으로 레드야. 엄청 좋을 것 같아. 이거. 그렇죠. 어르신들하고 아이도 엄청 좋아할 것 같고. 이건 진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너무 좋아하실 게 깜짝 놀랄 것 같아. 뭐 질기지도 않고 맛이 뭐 특별히 시지도 않고 달고 이건 백화점에도 없을 것 같은데 알아요. 백화점에서는 이건 더 훨씬 비싸게 팔려요. 이 정도 그 레드향이라면은 모트에도 7-8만 원 8만 원 이상 줘야 되는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맛이라면 8만 원 이상 줘야 됩니다. 여러분 65,000원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1부에서는 저희가 줄거리 그리고 등장인물 캐릭터까지 다뤄봤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저희가 어떤 걸 다룰까요? 네, 이 작품이 어떤 메시지를 품고 있고 그리고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이 드라마가 담고 있는 메시지 그리고 사회적인 의미까지 아울러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